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속이라고 얻은 진짜를 내게 주시며 나로 하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신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리 내가 그것을 주느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성금과 적더니 벌성하여 때를 이루셨으니 내 발에 이르러 목공하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주를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 차를 넣으며 그 두 안에 아름진 것과 정 있는 것과 벗을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정이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기다려내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금치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만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려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우들이 또 제사였고 야곱을 나가야 남은 양떼를 치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에 벗긴 가지를 양떼가 가서 먹는 게 주물을 무늬에 세어 양떼를 당하게 하며 그때가 물론 그거라 껍질에 새끼를 빌리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그 뱀을 있는 것을 나가의 양과 서로 맞추게 하면 자기 양을 따로 불러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한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이 나만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야망이 가득 차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요. 때로는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성과 교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지낸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14년 동안 야곱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동안에 전혀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서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시 또 떠오른다면 용서가 되겠어요?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뭐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래 놓고 이걸 기억합니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분이 두 번째야? 세 번째도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는 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야 돼.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밭을 밭에 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밭에 흙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 깨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늘 로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용서할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는 순종한 것이 아니고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한 게 아니고 뭐예요? 분노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를 참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참겠어. 그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어디 누가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용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은 씩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용서를 하는 사람은, 즉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내가 좀 화가 날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하죠? 볼케이노, 화산처럼 터져버리.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그냥 순종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분노,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 있어요. 마음속에 늘 화가 있어요. 그걸 억누르면서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요셉. 아들을 딱 낳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어요. 외삼촌,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 삼촌, 내가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으니까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고향을 늘 그리워했다는 얘기죠.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 없이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평소에 말이 없어. 저 사람은 참 평소에 참 덕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참 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말이 많고 오히려 좀 떼떼떼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버리니까. 물론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돼. 그러나 마음속에 꾹 참고 평소에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 그게 다 진리다? 진실이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도 없이 묵묵히 라반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늘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지금 고향에 돌아간들 뭐가 좋겠어요? 분노하면서 저주를 품고 있는 형 S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에, 그곳에 돌아가도 행복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리움과 힘들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야곱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자식에 대한 애착입니다. 처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북에서 피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가족 중심적이고 처자식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밖에 몰라. 우리 가족, 나, 내 자식. 그가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가시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4년 동안 라반 삼촌 밑에서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일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무언의 언어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잘 챙겨야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국민이 말이 없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라반 삼촌이 야곱을 고향에 보내고 싶었겠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야곱이 없으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보내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야곱이 일을 잘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이든 내 옆에 있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고 보기 싫은데 막상 그 사람이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 같은데 막상 떠나고 보면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라반에게 있어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좋은 일꾼이기는 했지만 라반은 야곱이 떠나게 되면 야곱이 떠나면서 함께 가게 될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라반에게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야곱을 떠나보내야 할 상황이 닥쳐오자 라반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있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받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집안 일이 잘 되니까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일당 주겠다 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냥 조용히 인내하며 일하던 야곱에게 이제 일당을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돈 욕심이 살살 생깁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야곱은 까시도치 말을 하죠. 야곱이 하는 말 중에 까시가 있어요. 내가 14년 동안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일당도 안 받고 일했는데 내가 종처럼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은 라반이죠. 섬기는 사람은? 부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야곱은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도 계산하고 수첩에 다 적고 있어요. 일당, 하루 일당 얼마 해가지고 14년 동안.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못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14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외삼촌 부자 됐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덕분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화가 납니다. 자기는 부자가 안 됐는데 나도 고생하고 나도 힘을 써서 일했는데 왜 이익을 당신이 다 가져가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런 생각을 바탕해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장만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잡을 수 없는 야곱에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우리 집에 얘를 묶어둘라면은 야 내가 조건을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워둬야 되겠네 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 이제 교활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관계. 서로 계산하는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계산하면 안 돼.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고향으로 못 가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서로 속고 속이는 거니까. 라반에게 지금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거 챙기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떳떳하게 드러내어서 주고받고 잘 못합니다. 몰래 주고 몰래 받고 그러죠.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하는 조건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라반의 양떼를 이전처럼 돌보겠습니다. 돌보겠는데
그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런 것만 자기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중에는 아롱지고 검은 것은 적기 때문에 라반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반은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야곱에게 허락하죠. 야곱의 경우는 그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나름대로 속셈이 있어요. 왜? 속고 속이는 거니까. 이런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척하죠. 목사, 선교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합니까? 33절을 한번 보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서로 믿어주는 믿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챙겨주는 척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34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이 지금 양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속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계산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 지금 라반 삼촌은 잘 몰라요. 35절과 36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기가 라반에게 있었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흰 것 이런 거는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야곱에게는 그 나머지 시꺼먼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이제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죠.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 염소 다 좋은 거 골라가 자기 아들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야곱에게 염소와 양을 주고 저 멀리 가서 양떼를 치라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흰 염소와 양만 맡겨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라반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게 하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년을 속이고 30년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속고 속이는 거죠. 양 중에서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 교미를 했을 때 역시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새끼가 나오는데 그런 걸 모두 다 가져가버리니까 야곱으로서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야곱은 이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을 하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 자신 곁에는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장인에게 속은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인한테 또 속아요. 그러나 야곱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불가능하지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오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나는 이제 인생을 실패했어. 나는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이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건 이 세상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는 개울가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 껍질 벗긴 나무를 보게 합니다. 양떼들이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물학적 유전 법칙을 파괴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뜯어다가 양들이 물을 먹는 물에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얼룩지거나 검거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죠.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뭘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독사의 독으로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상식적도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합리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얘기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따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따지면 안 된다니.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따지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노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노뱀과 십자가를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인데 중동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을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얘기와 똑같아요.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한 젊은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이 예수래요. 그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을 믿는다는 게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서양 귀신을 내가 왜 믿냐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귀신 많은데 믿으려면 우리나라 귀신을 믿지. 믿는 우리가 조금 이상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즉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믿는 건 진리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흔적,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독선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들만 잘났나? 아니 그 기독교는 참 지들만 잘났나 봐. 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금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공자를 믿거나 누군가를 믿어도 구원을 다 받는다면 마음에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굳이 부처고 뭐고 다 떠나서 성모 마리아고 뭐고 다 떠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진리는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봅니다.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나무에 젖어 있는 물을 먹을 때 하나님은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룩진 양들과 얼룩진 염소들과 검은 양과 염소가 태어났다는 사실, 이건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대로 일어나는 가운데도 인간의 욕심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욕심을 챙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나무 껍질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라반 삼촌의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들만 가게 되죠. 43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헌신하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우리 안에는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쏘가주십니다. 쏘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야곱처럼 변화를 시켜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맑아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서 여러분 마음이 순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못돼 처먹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도 까먹어요.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 어제 하루 다투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보석처럼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고요. 고친다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지죠? 그러면 고쳐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마취제도 놓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 와서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고쳐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그 고치는 과정에 우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진리를 만나는 과정은 늘 아파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행복하다? 아니요. 아픕니다. 아프고 속이 쓰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아우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막 교회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고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모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 성격이 좀 못됐네.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서 몰라.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게 고쳐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쳐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 야곱과 라반 삼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을 다 덮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시작하게 하셔서 고쳐지는 과정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